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저희 전기전 한다고 그러는지 오시는 길 편안하고 비가 딱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깥을 보다가 조금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 15일 협회 전기전 2년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주간은 한국공예 문화예술연합회와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으로 협회 전기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순국 선배들에 대한 묵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협회 전기전의 대사를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의 고문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국장님께서 저를 고문님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예문화연합회,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는 처음 시작을 연합전기공예연구소로 한 4, 5년 진행하다가 이름도 길고 이제는 전기공예연구소를 없애도 되겠다 싶어서 총연합회로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연합회로 고칭을 바꾸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연합이다 보니까 교육단체가 하나 필요해서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이라는 전문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총재님하고 저는 공문으로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 시스템이 여러 개의 단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렇게 빼고 하면은 제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회장을 따로 정예인이라는 우리 수차 16명 작가를 젊은 회장을 젊은 작가 낮춰놓고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하고 저희가 한 4년 정도는 또 다른 정보 세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 청년청의 그룹들은 그 하나도 뭘 안해지를 못했어요. 근데 교육원은 젊은 친구가 대표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익이 있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5월 28일 행사로 저희는 총재와 이사장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문이고 금방 여러분 이사를 보는 중에 왜 고문이지? 총재님은 총재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하는 기획자이고 고문으로 앉아야 되고요. 총재님은 총재님으로 앉아서 총괄 지휘한다고 연합회 또 교육원에 총재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5회 우리 협회 정기선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관에서 제가 기획서를 넣어서 선정을 예술을 받도록 해서 이번에도 또 교육청에 선정이 되어서 받았는데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5대 1 뭐 이렇게 굉장히 컸었어요. 저희 단체는 또 세대도 있고 여러분들의 작품이 너무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도 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이나 또 도청이나 이런 관에서 하는 전시회는 아무도 안 주시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 세계가 조금 더 앞으로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회하고 이제 교육원의 주관으로 제목 이름은 인연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그 이유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불쩍 일어났을 때 제목을 지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인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라는 제가 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작가님들로 제가 유입을 할 거고 여기는 아마추어부터 전문인까지 모두 다가 부를 수 있는 곳이고 특히 저희 회원님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드리는 대로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좀 길었지만 한 부분만 제가 좀 칭찬하고 가도록 처음인데요. 우리 박정수 우리 부산 최고장
예. 내 부모님에 대해서가 왜 부모님께서 고문이시기까지 좀 설명을 좀 잘해주셨습니다. 저도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들으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겨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민재 경남문화예술원 이사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 봅니다. 그래도 우리 멋진 이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갑자기 축사가 이렇게 이거가 제 15회의 행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지나왔고 2022년도 15회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감사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다른 단체와는 달리 이 아주 그 많은 지원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축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허드오 KF 코리아 연예인 음악 가수 총연합회 진주 지부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드렸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축사를 인사를 말씀을 하시려는데 조금 황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 모든 많은 작품을 출품하신 우리 작가님들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김정혜 선 보조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박종수 시장님께 드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잘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사에 이어서 저희 단체 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부터 내기 소개를 지금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모님께서 내기 소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네임님께서 오늘 이제 정인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시열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참석을 원하시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열 주신께서 온바르 대표님 잠깐 일어서 주시죠. 고려하여
이름학가수 송연학회 진주시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한공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문화예술 총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치석 기획이사님 이어서 저희 오늘 작품을 21점이 나왔나요? 40점. 1인 두 작품이 나오기라고 한 작품을 출품해 주시기라고 저희 오늘 금방 다 소개해 주신 분들이 작가님이시고 또 임원이시고 두루두루 다 맡아서 계신데요. 본인들 작품이 어디 걸려 있는지는 다 보셨죠? 전시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하셨을 거고요. 이어서 작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종전처럼 일어서가지고 작품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몇 작품 출품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주호 총재님 성류 도자기 작가이십니다. 작품이요, 총재.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이사장님 성규 작가이십니다. 뭘 하셨어요? 빨리 말을 다 해야 돼요. 작품 몇 작품 내셨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싹 배를 해보니까 좀 이런 곳에 다시 가서 작품을 다시 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땜방용입니다. 해바라기 중앙에 제 작품입니다. 아십니다.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수희도 네. 소개 안 하신다고? 아, 네. 이사 빠져서 아까. 이번 소개를 아까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에 빠뜨렸나 봅니다. 그런 건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최용군 초청 도자기 작가로 용진호의 대표이신데요. 오늘 참석은 못하셨고 도자기 규정을 기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도자기가 이렇게 기정해 주신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릎 빛이 좀 돌고 그 다음 저쪽은 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갈색으로 입은 도자기 규정을 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 쉽지가 안 걸리시라고 들을 수 있도록 박수하고 나서 그 다음 정예린 아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서 근무 중이셔가지고 오늘 또 참석은 못 하셨지만 서울에서 기가 좀 가시도록 박수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박종수 오칠 작가 부산시 지부장 한 문화예술 분야 총괄 본부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장 오. 오늘 자상이고 예. 네. 저자 또 두 개는 스피커. 아, 스피커. 예. 아. 저거는 그 위에 다섯 개는 장탁, 장 받침대령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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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커는 빛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이름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가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보미 시화 작가 가수 연예 분야 종괄 본부장님 작품 출품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품은 두 점이고요. 공비와 내님이여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혹시 작품 네, 공비. 아, 여기 공비. 네, 네, 아, 저기에. 다른 한 작품은 저기 쪽에 있더라고요. 네, 나중에 가셔가지고 한번 유심히 화이니까 아까 글이 써져 있던데 네. 정독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치성 도로미 작가 기획이사님입니다. 2점 출판에서 저쪽 기록에 가운데 2점 네네 무지개 빛을 두고 있는 듯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지모한 두 점을 출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은희옥 전무작가 경남관광해수협회 대표님 출품해주셨습니다. 저는 해바라기를 출품했고요. 또 한 점 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다른 게 의지 않아가지고 한 점만 출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바라기 했잖아요. 큰 요게 작품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미수 오재성유 작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구절초나 그 지금 뭐지? 강아지. 네. 고재와 이 야생화의 만남을 이렇게 많이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과 이런 작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려고 지금 작품을 두 점을 출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는 고재를 로 쓰다 보니까 되게 야생화를 또 그려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 출품을 했을 때 저쪽 중앙동에 있는 공예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작가님 그 고재에 그려져 있는 야생화를 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몰랐고 오늘은 제가 인사를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찬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인재 사진작가 고은이십니다. 저는 작품 세 집을 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있는 실록이라는 게 여러 여기는 개막초 봄. 아, 저기 갈 때는 이게 사진이에요? 봄, 여름, 가을인데 저 사진인 줄 몰랐어요. 오, 너무 잘 찍으셨다. 네. 김숙 사진작가님 출품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제 사진 네. 옆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진 한 점을 출품했는데요. 제가 사는 내서읍의 전출이라고 할 수 있는 광녀천이 있어요. 광녀천의 해질 무렵의 풍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주말 오후에 5월달에 이렇게 금계국이 활짝 피어 있는 우리 광녀천들을 걸으면서 광녀천의 지금 돌다리를 걷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는데 많이 망설였습니다. 처음 이게 작품이 될까 하고 이사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사장님 괜찮다고 했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또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너무 제가 찍었지만 너무 괜찮은 작품 같아요. 괜찮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본인 작품들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오늘 작품을 출품은 하셨지만 참석 못하신 작가님들이 계셔가지고요. 김준순 섬유작가 야초공감 대표님이신데 뒤에 있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요새 작품을 출품을 해주셨고요. 박숙화 섬유작가 예술마당 서울 대표님께서는 여기 있는 장미 그림을 출품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섬유작가 동서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저쪽에 있는 우리 해바라기 아이들 두 명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작품을 출품을 해 주셨고요. 허경심 섬유작가 속초 예집공감 대표님께서는 속초에 계신데 작품을 출품해 주셨다고 했는데 고분님 어느 작품이신지 소개. 저 파란색 옆에 있는 네. 저 옆에 아시마 저거는 제사장의 의미. 아, 그 작품을 이용해 주셨어요. 네네. 다음으로 장혜경 섬유 작가님 사천에 계신 분인데요. 여기 있는 무화 작품을 출품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성대 사진작가님 작품은 진해로에 있는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맞으시죠? 네네. 저녁에 폴리드로 오는 그 작품을 찍어주셨네요.
있던 정성철 자진작가님도 오늘 공부 중이셔가지고 참석도 못하셨는데 작품이 아, 저 뒤쪽에 있답니다. 그건 나중에 하셔가지고 좀 한번 정성철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 좋겠고요. 권인현 사진작가 창원시 문화관광예술사 오늘도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어느 작품이신가요? 요 다리? 네, 요렇게 다리. 네. 물 위에 비친 그 대비 효과를 아주 잘 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임지연 선유 작가이시 오늘 초대 작가님이신데 참석은 못하셨어요. 저기 내 곁에 있는 새와 매화인가요? 네, 매화와 새를 그려주셨는데 초대 작가님이시면 처음 출 것 같다는 현대 초대 작가분 이사님. 아, 그러시구나. 네네. 제가 네네, 제가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작품이 조금 출품하셔가지고, 저 뒤쪽에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작품을 그려놓고, 찍어놓고, 또 색칠하고, 염색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전시를 해놓으니까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빛을 발하고,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기요, 저 사무국장님 작품을 소개 안 했죠? 아, 네네네. 내 이름은 왜 안 쓰나쓸까 합니다. 아, 저는 네, 두 점을 출품을 했고요. 저기는 목단을 그렸습니다. 하중지원이라고 호중의 왕입니다. 목단은 고기를 뜻하고 물을 뜻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래 많이 선호하는 작품이고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를 즐겁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림 그립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여인의 지혜라고 해서 봉치를 그렸습니다. 봉치 꼬마를 보니까 여인의 지혜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명을 지을 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과 저 뒤쪽에 작품 있으니까는 네,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사실 그림이 얼마 안 되어져가지고요. 제가 그 작품 마음을 담아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뜻을 담고 전달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출품을 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작가님들의 출품도, 네. 설명을 하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잠시만요. 창원시 지부장님 진술이 못 찾아가지고 아 오셨는데 그 전화. 그럼 오시면 진행을 할까요? 네네네. 네네네. 잠시 그러면 잠시 편한 시간 가지시고 오시면은 아니 부장님 누가 오셨는데? 쓰레기하고 중요하고 아 네네 그러면 아니 잠깐 금방 벗어나는 그 창원시 지부장님 선임이시거든요. 선임이 저 사천에서 오시는데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예. 지금 이제 총재님 말씀하시는 분은 기빈들이 아까 좀 늦게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이제 다 임무를 진행할 건데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죠? 네네. 1분은 이렇게 소개한 걸로 하고요. 2분은 저희 평절단식과 흑행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빈님들 오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할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 둘,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아. 시선만 좀 주세요. 하나, 둘. 보통이 세계예술대전에 하셨던 협회에
이 사장님 이제 고정난을 오늘도 축하드리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더요. 조금만 더요. 자, 작품 사진입니다. 하나, 둘, 어, 잠깐만, 잠깐만, 한번 더. 아, 그래요. 자, 하나 들고 눈이 주세요. 자, 줄게요. 건들어 있어, 건들어. 내 얼굴 안 되는데. 자, 죽겠습니다. 사람 막지 말고. 줄게요. 하나, 둘. 세단 문 뜨세요.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요, 저기 죄송하지만 네? 국장님 저기 배너 있잖아 이쪽 쪽에 아 여기 쉬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됐고 그래 파도 그걸 안 했거든요. 붙일 데 없어서.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 둘, 둘. 얼굴을 막는다. 본 얼굴을 막는다. 대박. 본 얼굴을 눈 막아, 눈 막아. 배는 얼굴을 막힌다. 날씬하게 넣으시겠는데요, 그래도. 엄마 나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대로 하고요. 핸드폰 찍어가지고. 접시 가지고 가까방에 가면 보여드릴게요. 자, 죽습니다. 하나, 둘, 이, 둘, 쌈, 원, 투, 쓰리. 뜨세요, 하나. 자, 자, 그쵸? 네. 다시. 빨리 오세요. 지부장님하고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눈 뜨세요. 깜짝 말아요. 하나, 둘, 셋 하고 눈 깜짝 마세요. 하나, 둘. 눈 깜짝하지 마세요. 하나, 둘. 됐어. 아니요, 김문호.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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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협회 정기전 인연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참 진짜 참 멋진 말씀이네요. 자, 그것 사실 오늘 창원시에 있는 교육원 제2청사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에 여러분들 얼굴이 한 분 한 분 노출되니까 자 미소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미소는 집안의 태양이죠. 자,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3개국으로 한번 하세요. 자, 중국어부터 뭐 할게요. 2, 얼, 쌍. 자, 영어로 할게요. 1, 2, 3. 자, 국산말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컷. 지금 나가시라고. 네. 아, 딱 더 가셔야 돼. 최대한 뒤로. 네, 다 들어옵니다. 역시 우리 민유가 센스가 있어요. 조금 부모님도 계속 가세요. 앉으세요.
자, 이 한 장의 사진은 여러분들 평생 오늘이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소를 남겨야 됩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보면 대개 보면 눈 감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진 다 버리거든요. 자,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마스크 좀 떼야 되겠다. 예, 예. 이 좋은 얼굴을 가려가지고, 네, 네. 마스크 일단 또 내주세요. 네. 마스크 끼면 안 덥죠? 예, 네. 자, 좋은 작곡을 남길게요. 하나, 둘. 자, 세 사람은 눈을 떼야 됩니다. 자, 저 하트 한번 할게요. 네, 하트 하세요. 하트.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성질 급한 사람한테 하나 더 보여줘야 되겠다. 얼굴이 나오나 아주. 아, 네. 아니야, 얼굴 숨나 이거. 죽습니다. 얼굴 숨기는가 봐. 자, 좋습니다. 예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웃으세요. 뒤 얼굴 저 숨긴 얼굴은 누군지 한 번인 뒤에 얼굴 숨기지 말라고. 아, 친구분 오시라 그래. 숨기면 작품이 꺼내버려. 자, 선생님, 선생님, 손님도 오시라 그래요, 친구들. 이쪽으로 보세요.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보면 계세요. 나가지 찍어도 되는데. 그런 식 가족 사진 찍는 이유가. 그러죠, 합니다. 이제 하여튼 안 하셔도 돼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멘트를 홈런 치는 분이 한번 날려보세요. 누가 없어요? 한 마디 남겨보세요. 홈런 남길 만 한마디 하십시오. 우리 진주지 부장님 한번 하세요. 입 너무 꾹 다물었다. 자, 허두원님만 말씀을 하세요. 뭐, 화이팅 하라든지 뭐 한번 멘트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네. 제가 어제 엊그저께 가서 배운 건데요. 길거리에 있는 돌은 걸림돌이 되지만, 제가 찍은 사진처럼 내과에 있는 돌은 디딤돌이 돼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돌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모임에 쓸모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 하신 말씀 참 명언이죠. 예. 거기다가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도움되라고. 사람은 큰 바위를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건 조그만한 돌 하나예요. 큰 돌을 받아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아도 작은 돌 하나가 자기 발을 긁게 넘어지게 하고 탑을 쌓는데 큰 돌 몇 층 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비스듬히 하는 걸 받아들인 조그만한 그 보죽 돌 하나가 그 탑에 중심을 씌워주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도 조그만한 하나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시라는 것을 박수 드리면서 좋습니다. 사회자를 말씀하세요. 이제 네, 사진 찍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네, 이것으로 제15회 협회 정기전 2년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